우리가 누구나 뭐 노트북을 찍든 오. 뭐 마음대로 뭐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나 행운의 숫자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홍색. 제가 이 핑크색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단계단계 성공할 때까지는 엄청난 상상도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그때 딱 나한테 달린 거는 아들 하나, 10원도 아예 없을 때. 그러니 내 인생의 꿈을 얼마나 꿨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는 30대 중반 나냐 초반이야. 근데 혼자 연구를 했어요. 핑크색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막다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고, 제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9782예요. 9782. 예. 그왜 그러냐면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구한다 행운을 빨리란 뜻이에요. 저는 거짓말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9782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해. 그랬더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미 했잖아, 너.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9782가 무슨 뜻인지 다시 알면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구한다 행운을 빨리. 그래서 제가 직접 전에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 번호를 선택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원래 하려고 한 주제보다 예. 나에게 맞는 그러면 행운 번호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행운번호 있죠, 당연히. 이렇게 띠별로라도 여기 좀 공수 딱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할 수도 있죠. 오, 예. 진짜 즉석으로. 네, 저출수 있죠. 자, 그러면 좀 네. 쥐띠 예, 주세요. 그러면은 지띠를 볼게요. 지용 원숭이죠. 네. 자, 지띠는 팔자가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용띠는 5번이 숫자입니다. 원숭이띠는 2번이 숫자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겠네요. 852. 행운의 숫자. 예. 오. 저는 어떤 숫자일까요? 선생님, 말띠시잖아요. 예. 저는 7자입니다. 7. 네. 아, 그래서 9782. 그것도 있고 중간자가 8777의 2번. 8777의 2번. 이렇게 핸드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네. 뭐, 비밀번호. 네. 이런 거,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 네네네네. 많네요. 또 다른 띠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호랑이 띠. 호랑이띠는 3번. 그다음에 뱀띠. 뱀띠? 희한하다. 뱀띠도 2번이야. 뱀띠 2번. 왜냐면 원숭이하고 뱀띠가 2번입니다. 말띠는 7번이라 예, 하셨고. 말띠는 7번. 양띠. 양띠 6번. 6. 아, 나 6이. 아, 6이 없네. 근데 양띠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면 6월생이 양달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양띠가 6월생이면 되게 좋겠네. 6자가 행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운을 보면은 당연히 생일달에 내 사주에 합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닭띠는요? 닭띠는 9번입니다. 9번. 예. 네. 개띠. 개띠 8번. 8번. 돼지띠. 돼지띠 4번. 4번. 요게 이제 우리 행운을 불러오는 네네. 숫자가 될수 있다. 네네. 잘 활용해보자. 제가 또 물어보면 기억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실례야 말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실례야 말하니까 잘 기억해서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하나 가르쳐 줄수 오,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숫자 중에서 정말 너나나나 할거 없이 진짜 좋은 숫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11. 11. 예. 이 숫자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숫자입니다. 11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나 뭐 노트북을 찍든 오. 뭐 마음대로 뭐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11번이 누구에게나 행운의 숫자다. 저는 이번 주 로또를 응. 6번하고 11번을 넣고 응. 반자동을 돌리겠습니다.
거기다 영도 넣을 수 있나요? 영은 영어? 못 넣어요. 영어 못 넣어요? 네, 아, 영어 그래. 숫자가 아니어서 예. 네. 뭐 10은 넣을 수 있고 20, 30, 40까지는 돼요. 그 나는 왜 영자가 들어가는 걸로 또 보이거든요. 영? 예. 네. 일단, 근데 감독님, 네. 감독님은 로또는 재미로나 해야지 재물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주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열심히 로또 같아 하지 말고 네. 본인들이 사주에 그게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